오늘 2시는 방탄소년단이 영어로 노래하지 않는 것을 주제로 다룬 타임 매거진의 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가진 생각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용빈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식 컴백 일자가 다가오면서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라는 미국의 매거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컴백을 알리는 기획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 함께 진행한 커버 작업 및 인터뷰에서 여러 내용들이 화제가 되고 있고 팬들 입장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인터뷰 중 한 부분을 지금 타임 매거진과 NME, 빌보드 및 수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전문 기자 이방식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커버 사진이랑 인터뷰 영상 너무 잘 나왔죠? 우리 아이들 어쩜 이렇게 예쁜지 냥냥. 안녕하세요. 우리 탄이들을 사랑하는 이방식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의 인터뷰가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탄 친구들이 한국의 인싸, TMI 같은 신조어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전 월드투어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래미의 시상자로 출연했을 당시에 재미난 에피소드도 이야기했고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들의 오랜 합숙 기간에 대한 에피소드도 이야기했고 대중들이 바라보는 방탄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모두 존중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한 뮤지션으로서 작곡이나 작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 황금 막내 정국이의 영상 촬영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에 오늘 타임 매거진에서 다룬 이야기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분들 이라면 아주 좋아하실 만한 아주 풍성한 인터뷰였기에 이 내용을 전부 다루는 것도 재미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이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주목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헤드라인에서 확인하셨듯이 바로 방탄소년단이 영어로 노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룬 기사가 타임 매거진에 실려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타임 매거진은 방탄소년단이 왜 영어로 노래하지 않는지 이야기하다 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는데요.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타임 매거진의 기자 겸 인류학자인 레이사 브루너입니다. 트위터에 들어가 보니 메인 트윗으로 딱 고정해두었네요. 자기도 써놓고 뭔가 뿌듯했나 봅니다. 네, 기사 내용은 어떻습니까? 방탄소년단은 영어로 부른 노래 없이 한국어와 일본어 노래들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가수 중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의 기사를 인용해 방탄소년단은 왜 영어 곡으로 크로스오버 하지 않고 노래의 중심 기반을 한글에 두고 노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RM이 이에 대해 최고가 되기 위해 우리의 진짜 모습과 진정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RM. 이어주시죠. 네, 그리고 또 RM이 우리가 만약 우리의 모든 곡들을 영어로 노래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바꾼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방탄소년단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볼 것이고 시도하겠지만 1등 혹은 5등조차 할 수 없어도 괜찮다고 말한 부분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마인드를 가진 청년들인지 정말 보면 볼수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보물들임을 부정할 수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슈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음악과 좋은 공연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요소들을 잘 조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기자는 덧붙여 방탄의 앨범명과 곡명들은 대부분 영어이지만 그들은 몇몇 영어 단어들이나 문장들만 노래에 포함시킬 뿐 대부분의 가사는 한글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루이스 폰시와 데디 양키를 예로 들면서 최근 들어 영어가 아닌 노래들이 메이저 음원 차트의 정상에 오른 일들이 있었지만 방탄소년단은 그들이 한국어를 고집함으로 인해 힘겨운 전쟁들을 만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 바이스톰 채널에서 소개했던 다보스 포럼의 칼럼 내용과 흡사해지는군요. 세계적인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작년에 방탄소년단에게 배우는 세계화라는 주제로 이런 부분을 주목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다보스의 칼럼과 지금의 타임 매거진의 칼럼의 내용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앵커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주셨죠. 이 부분에 대해 RM은 라틴 팝은 미국 그래미 안에도 하나의 장르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K-POP과는 다르다.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아시아 출신의 그룹에게는 어려움이 더 크다고
최고라고 생각한다. 빌보드 핫 100차트에 오르는 것과 그래미 후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타임 매거진이 인용했습니다. 네, 다보스 포럼 칼럼에서도 나온 부분입니다만 루이스 폰시와 같은 라틴 팝 아티스트들과 방탄소년단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라틴 팝 음악을 듣는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의 차이를 감안해본다면 방탄소년단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 불가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멋지게 해내고 있는 친구들이니까요. 또 멋진 멘트로 저를 이렇게 울리시는 이앵커님 당신은 대체 자 진정하시고요. 아 정리하겠습니다. 그만 뚝. 아 그런데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요. 타임 매거진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기록을 세우는 것은 방탄소년단에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타임 매거진의 마지막 한마디와 같이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 세워온 신기록들을 보면 앞으로 그들이 세워나갈 새로운 신기록들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4월 12일에 발매될 이번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은 전 세계적인 관심도가 훨씬 더 커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앨범 발표 직후에 첫 무대로 미국의 SNL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봐야겠죠.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단순히 K-POP 그룹이라고 보기에는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역사와 순간들이 정말 눈부시지 않으신지요. 그런데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방탄소년단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대한민국이 가장 방탄소년단을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타임 매거진의 기사만 보시더라도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전 세계 트렌드와 쏟아지는 기사들에 비해서 한국의 미디어와 언론들은 정말 방탄소년단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저 그런 가십 기사들보다는 이런 전문적인 기획 기사들이 쏟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쁜 와중에도 국내 스케줄도 소홀히 하지 않는 방탄소년단 친구들을 우리가 좀 더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빅히트가 돈 벌려고 만든 그룹 맞죠? 그렇게 태어난 그룹이고 친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상업적인 수준을 논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아티스트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돌이라는 프레임을 걷어내고 그들의 음악과 메시지에 좀 더 귀 기울여 보시면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왜 이토록 방탄소년단에게 열광하는지를 더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아이돌을 좋아할 나이는 아닙니다. 저처럼 아이돌을 좋아할 일반적인 세대가 아닌 분들 중에서 방탄소년단을 아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돌을 사랑하는 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가진 아티스트가 우연히도 아이돌이기도 한 것뿐입니다. 그 어떤 아티스트도 흉내 못 낼 깊고 중요한 전 세계적인 메시지와 이야기들을 대중성 있는 음악에 담아내는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 그 어느 곳보다 이곳 대한민국에서 더욱 귀하게 여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 방탄소년단 빠돌이냐는 저를 향한 비난이 자랑스러운 아재아미 이용빈이었습니다. 언제나 방탄소년단 소식은 2시와 함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 어째요? 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게 말이 되냐? 야 똑같은 기준으로 일본이나 중국에서 방탄소년단 같은 그룹이 나왔다면 아마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지구가 들썩일 정도로 자랑했을 거다. 새로운 비틀즈라는 소리를 듣는 판에 참나. 진정하세요. 그냥 행복한 소식 전했으니까 오늘은 우리도 두식이 형처럼 낯설이나 찌그려요. 그러자. 아 맞다. 아 근데 전세계 방탄 팬들이랑 진행하는 스피크 유어셀프 프로젝트 영상 계속 만들어야 돼서 낯술은 두식이 찾아서 찍으려야겠다. 미안 다음에 마시자.